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밤사이에 어제 내린 눈으로 아주 그냥 온통 지금 겨울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풍경이 아주 그냥 정겹죠? 이렇게 아주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 또 제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덮어 주고 왔는데, 오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영하 11도이긴 한데, 느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대로 제끼지 말고 제끼는 게 나을까요? 이불을 제껴둘까요, 말까요? 오늘 햇빛이 좋긴 할것 같은데. 제끼겠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들어와야 하우스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끼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끼겠습니다. 저에게는 매뉴얼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즉흥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해가 조금 더 고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빛이 충분히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자, 그리고 뭐 바깥 풍경을 한번 가볼까요?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의 상태, 제가 최초로 밟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야, 다 얼었어요, 얼었어. 자, 어쨌든 이렇게 얼음들을 얼어버린 동토, 흙들을 이렇게 좀 어려도 다 깨놨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를 여기다 구덩이를 잘 파고 여기다 조금 깊이 있게 좀 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피팅.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수로를, 저 배관을 만들어서, 구멍 방향은 이쪽으로나 뚫을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호수를 연결해서, 호수를 연결하든, 아니면 엑셀 파이프 기역자로 해가지고 하든, 일단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빼고 갈고 하기 쉽게, 교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여기를 좀 깊이 파야 돼요, 구덩이를. 그래가지고 물이 여기서 이제 얘도 깊이 묻기 때문에 묻어진 만큼 깊이 파고, 그 물이 항상 여기 고이겠죠, 좀. 고였다가 물이 좀 넘치면 절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이 중간 부분은 뭐 이렇게, 휴식처처럼 약간 데크. 파레트 데크를 깔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양쪽은, 틀밭으로 해서, 이렇게 온실,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그래서 상추를 좀 심을 예정입니다. 자, 요런 과정들을 이제 조만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우, 저도 이제 그러니까 여름, 겨울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일단은 땅이 얼어버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뭐 삽이 들어가야지, 뭘 하지? 지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오우. 지금, 여기 쌓여있는 눈을,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어우. 이게 없어야, 어우, 숨 쉬러. 자, 주먹으로.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지붕에 있는? 눈을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좀 파란 하늘이 보이죠? 네. 아우, 손 시려. 자, 뭐 언제 녹기를 바래요? 빨리 이렇게 치워서. 아이고, 손 시려라. 어우, 자, 여기도, 여기는 뭐 키가 안 닿아가지고 할 수가 없고, 네, 어느 정도 눈을 밑으로 낙하를 시켰습니다. 어우, 손실해요. 아주 손실없습니다. 자, 아유, 이거, 제가 따뜻한 데 있다고 와가지고 그런지 몰랐는데, 손실없고 춥네요. 자, 오늘은, 예. 네. 잠깐이지만 불을 지펴 보겠습니다. 어우, 손 시려. 추우면은 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자, 자, 최근에 난로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아주 그냥 좋습니다. 자, 꽤 오랫동안 지져야 될것 같아요. 나무가 두터워가지고. 자, 나무를 지지고 있는 사이 저는 다시 좀 밖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밖에를. 자, 어우, 커피를 좀 먹으려 했더니, 커피 안에 있는 물이 얼었네. 인덕션 렌즈를 통해서 물을 녹여보겠습니다. 아유, 다 얼었어. 네, 완전 다 얼어서. 자, 끓기 시작했습니다. 어우. 자, 제가 지금 전기 검침원이 방금 전에 저희 계량기 지금 이거를 지금 측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제가 라지에이터도 많이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동파 염료 때문에 물어봤더니 27,000원이 나온답니다. 라지에이터뿐만 아니라 뭐 전기를 발생할 만한 것들을 안에 있는 전열선. 네, 그래도 라지에이터가 제일 크긴 크죠. 네, 27,000원.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평년 기본적으로 한 13,000원이었나? 네, 거의 두 배가 나온 것 같아요. 두 배가. 네, 평년 월에 비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이게 1월 15일 날로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전기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니까, 지금 방금 전에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그 사이에 전기를 많이 썼죠. 어쨌든 라지에이터 계속 지금도 켜놓고. 예. 그리고 뭐 커피는 뭐 이렇게 끓여 마실 때만 쓰는 개념이 돼서, 네, 커피를 끓이고 할 때는 이렇게 그다지 많이 안 쓴 것 같은데. 아우, 난로 불이 왜 이렇게 안 붙어? 제가 이제 든 생각인데 고체연료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체연료를 사면은 그냥 불 한 번만 붙여놓고 저거 되면, 아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이번에 이따가 제가 시내 저기 뭐야 송오리를 갈 일인데 갔다 오다가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사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불 붙는 게왜 이렇게 시원찮은지. 아유, 모르겠네, 이거. 불이 안 붙어요. 자. 어쨌든 뭐 아까 전기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12월 15일에서 그 1월 15일 직전까지 사용한, 방금 전에 검침원이 검침을 하고 왔거든요. 그게 17,000원 정도였어요. 아, 12월이 아니라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40원, 그리고 12월 15일에서 오늘, 이길, 11월 15일까지 27,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40,000원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저희는 주택용 전기를 신청을 했고, 네, 이걸 만약에 농사용 전기를 신청했다. 처음에만 혜택을 보려다가, 이게 농사용 전기 문제점 아시죠? 이게 한전이라는 데서 나중에, 여기 농사다, 겨울에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전기를 이렇게 쓰냐? 이렇게 시비를 붙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또 법적으로, 네, 불리한 또 입장이 처해져서, 또,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신고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약금이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벌금이,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는 주택용으로 아예 신청을 했어요, 처음에. 겨울에도 이렇게 라지에다 돌리고, 네, 그래봐야 뭐 10,000원밖에 더안 나오는데. 10,000원이라고 하면 뭐, 아이 뭐 우리가 밥한끼 먹을 정도, 커피 한 잔도 그렇게 먹잖아요. 그것도 뭐 많이 쓰는 계절, 이 1월에서 이제 뭐 2월 15일까지, 1월 15일에서 2월 15일까지는 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진짜 아예 속편하게 주택용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택용 전기 얼마큼 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택용하고 농사용하고, 뭐 농사용, 농사 짓는 분들 농사용을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죠. 근데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괜히 이제 겨울에 와가지고 전기 쓸 일이 없을 것 같으세요? 전기 쓸 일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동파 방지할 때는 가마 메고 촘촘하게 뭐 열선 이렇게 해도 화장실을 라지에이터 하나 딱 켜놓으면 다 끝나요. 안 얼어. 화장실도 안 얼고. 저도 라지에이터를 큰 거가 아닌 작은 걸, 진짜 최소 정말 450와트인가 그 정도짜리를 이제 틀어놓고, 지가 열이 어느 정도 되면 또 꺼져요.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그런 걸 갖다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붙은 것 같은데? 좀 붙어라. 아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길어지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심은 항상 돈이잖아요. 자, 아우, 여기 뭐 나중에 닭백숙이고 보고 지금 불을 붙여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고춧대하고 가지거든요. 확실히, 아우, 파레트가 제일 잘 타. 자, 불을 붙였습니다. 지저분한 걸 싫어해가지고 저도 정리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닭백숙 할때 써먹으려고 했던 이 불쏘시개를
지금 다 태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야지 또 이렇게 불을 놓고 확실히 이게 저게 없으니까 이게 뭐 저런 건 잠깐 되면 후루룩이고 예? 이런 좀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똥가리들. 자, 양쪽에서 난로를 서라운드로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자, 불이 붙은 것 같기는 하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붙은 건지 이러다 꺼지기도 하고 하는데 꺼지면 뭐 다시 붙이는 거죠. 자, 어디 보자. 네, 네가 좋겠구나. 아우, 최근에 이거 태우다가 손을 좀 쪄가지고 좀 아팠었는데 항상 별거 아닌 것에 사고가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발력이 좀 떨어져요.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기억력도 감퇴가 오고. 야, 추울 때 불만한 게 없어 역시. 아우, 아주 좋습니다. 어우, 좋다. 아주 좋습니다. 자, 불놀이. 불놀이 아주 좋아하시죠? 저도 불놀이를 좋아합니다. 쥐불놀이 좀 있으면 정월대보름 되면 막 불놀이 하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게 하나의 이제 연중 행사였어요, 저희는. 깡통 돌리고 깡통 만들고. 예, 그때는 뭐 마음대로 불 놓고 막 해도 동네 어른들이 그냥 다 합법적인 거로 관리라고 생각해서 동네에 막 큰 소리 치는 형들도 그때는 다 인정을 해줄 수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우리들만의 세상. 정월대보름은 우리들만의 세상이었어요. 아유, 꺼져버렸네. 역시 토치램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그 불쏘시개 없고 할 때는 지져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고생하면서 연료를 이렇게 안, 초기에 점화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고체 연료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무에다가 발라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계속 타면서 장작에 불이 붙습니다. 이거는 계속 대고 지져야 되거든요. 이제 이 공간과 공간이 너무 떠 있어가지고 촘촘하게 나무들끼리 서로 엉겨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붙죠. 당연한 걸 알면서 왜 이러나. 자, 안쪽에 있는 난로도 불이 꺼져서 다시 또 지져봅니다. 불 피우다가 이거 뭐 시간 다 가네.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불을 피우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불쑤시개가 충분히 있으면 좋은데 얇고 작은 것들이 없으면은 고체 연료를 저도 안 써봤어요. 근데 하는 걸 봤어요 많이. 근데 나무 같은 거를 이런 거를 그냥 생긴 게 진짜 막 풀 같아 풀. 우리 그 벽지 같은 거 바를 때 여기다 한번 쭉 발라주고 라이터로 이게 딱 불 땡겨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럼 불이 이렇게 쓱 붙어요. 그 화력이 이렇게 세진 한데 물론 불 붙는 속도는 있어요. 얘들도 불 붙이는 시간과 그 나무에 실제로 불이 붙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쨌든 네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장작에 붙으면서 네 결국은 이제 딱 불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근데 이렇게 토치로 하는 거는 불쑤시개가 팔레트 같이 이렇게 탈만한 어떤 소재들이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실제로 불 이렇게 붙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와, 화력이 좋다고 해서 실제로 난로에 불을 붙이는 데까지는 네,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네, 나무에 불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불쑤시개가 저희가 이제 팔레트가 다 태워버리고 없다 보니까 네, 이제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통나무들밖에 없어. 통나무 네, 통나무들한테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네, 아니, 불이 붙다가 말았네. 이건 안쪽으로도 태워야겠다. 그냥. 자, 이게 사이즈가 나오나? 어후, 사이즈가 나오냐? 자, 안 나오면 이렇게 구겨 넣는 거죠. 자, 또 연기가 나와. 이렇게 제대로 안 닫히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망치 어디 갔냐? 망치로 좀 때려줘야겠어요. 이게 벌써 몇 분째야. 아유, 이제 끝. 붙든 말든 불씨가 있으니까 붙겠죠. 자, 여기까지. 안 되겠습니다. 진짜 고체 연료 사와야겠어. 아우. 자, 오늘은 또 이렇게 그냥 혼자서 불장난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자, 날씨가 다시 또 이렇게 낮에는 또 기온이 햇볕이 좋아서 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또 포근한 하루 되시고 또 즐거운 또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연기가 나죠? 연통해서 이제 다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생활에 집중하면서 또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도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노래하는 성악가이기 때문에 조만간 독창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노래하는 어떤 그런 레퍼토리와 그런 것들을 해서 아주 노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나중에 한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런 따로 기대해 주시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